Hello everyone. Hello. Hello. Good morning. Hello. 자, teacher라고 안 합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 그렇지. 자, 인사 한번 해볼까? Hello, sir. Sir. 자, 다시 한번. 자, 더 크게. 자, 세 명. 하나, 둘, 셋. Good morning, sir. 아하. 여러분, teacher라고 안 합니다. teacher란 말은 선생님이 아니고 영어로 교사란 뜻이 교사. 안녕 교사 직업 이름이야 그거는. 그래가지고 이제 호칭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 이제 앞에 배운 어린이들한테 다 얘기를 해줬고. 자, 그러면은 일단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거 한번 같이 해보겠는데. 자, 1교시 2교시 다 이제 자 게임을 나눠서 조금씩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2교시 다 듣는 친구들은 뭐 물론 게임을 조금 더 많이 하겠지만 우리가 게임하려고 오는 건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1교시는 이제 게임을 조금 하고 2교시는 좀 게임을 많이 해. 오늘은 이제 첫날이라 가지고 이제 개강 첫날이라 가지고 좀 게임을 많이 하고 선생님이 이제 많이 져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 테스트 결과 따라 가지고 2시간 다 듣고 싶은 친구는 또 이게 뭐 따로 뭐 얘기를 합니다. 일단 뭐 앨리스랑 아스카는 2교시도 수업 들어보고 싶니? 아, 2교시도 오케이. 2교시도 들어보고 그래가지고 2시간 다 할지 아니면 1시간만 할지 뭐 나중에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줘. 선생님 문자 일단 보내놓을 테니까. 자, 그러면은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First, write the date. Write the date. Date. Okay, can you close the door? Now, air conditioner is working. Okay, thank you. And the date, right? Date. Right, date. Your school, your grade, your name. Date, 몇 월, 며칠. 그렇지, 그렇죠. 무슨 학교입니다. 그렇지. 그렇게 씁니다. 자, 써보세요. 한글로 써보세요. 그렇게 해라. That's good. 응. And also, your school number. Number. Your number, too. 그리고 수업 중에는 여러분들을 전부 이제 영어 이름으로 부릅니다. 아스카, 앨리스, 노엘라, 리퍼, 버버. 오케이? 리퍼? 영어 이름을 적어요? 아니면 한글 이름을 적어요? 둘 다 적어도 되고 아무거나 적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따가 다 하고 나면은 일단은 그 다음에는 테스트 하고 나서는 해외 사진을 이렇게 볼 거예요. 몰라. 오케이, 자 일단 자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So number 1 to number 5, the English dictation. They are dictation. Dictation, you know dictation? 받아쓰기입니다. Number 1. So I'll give you each sentence twice. 한 번에 한 문제 두 번씩 불러주고 여러분들 받아쓰기를 합니다. 철자는 틀려도 괜찮고 철자가 비슷하고 그냥 맞춘 걸로 생각이 되면 정답이야. 알겠지? Number 1. How are you? Number one, how are you?
number two. Number two. I like bananas. I like bananas. Okay, number three. Okay, number three. Okay, wait. Jugur School, huh? Number three. Jugur School. Number four. It's Saturday. Number four, it's Saturday. Number five, my hobby is reading. Okay, 여러분, 여러 번 안 불러줍니다. 왜냐면 요거는 원래 한 번만 듣고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Okay. Next, from number 6 to number 9, their English writing. So I'll give you each sentence in Korean twice and then translate them into English. 자, 이해했습니까? 자, 각 문장을 한국어로 두 번 불러줄 테니까 영어로 영작을 하는 겁니다. Number six. 그들은 학생이다. 그들은 학생이다. Okay. Number seven. 학교에 가자. Number eight. 집에 가라.
Number 9. 너는 몇 살이니? 너는 몇 살이니? 10. Number 10. The number 10. The question is the number 10 is an English conversation. I'll give you a question in English. And then, please answer my question in English. Yeah, write your answer in English. With the sentence, not just with the phrase or word. 자, 선생님 이제 영어로 질문을 줄 텐데, 이걸 영어로 답변을 쓰도록 합니다. 이 답변은 문장이 되어야 되고 단어나 구로 쓰면 안 됩니다. Okay. The question is what's this? Okay. 자, 자 중국반은 왜 꼬도 계속 나오지? 이거 뭐야? 이거. 저거 선생님들 주고받는 메시지. 아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왜 안 닫히니 이거? 닫기. 닫기에도 계속 나올걸요? 물론 그러던데. 종료. 이제 안 나오겠지. 닫기랑 종료랑 다르구나. 선생님이 처음 봐가지고. 자, 여기 어드밴스드 테스트를 가겠습니다. 우리 중급반 어드밴스드 테스트가 있어. 초급반은 그냥 요것만 칠 건데, 중급반은 내가 자기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하기. 그래서, 먼저 있었던 우리 학생들이 먼저 하고, 가장 성적이 좋았던 학생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And, 이렇게 하자. 우리 이게 다 시키는 게 아니고 희망점만 해가지고 가산점을 주고 하지 않는 학생 그냥 요거는 0점 요 자기소개 0점 되는 거겠지.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면은 점수를 조금 주고 그 상중하로 그렇게 2점 1점 0점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누가 해볼래? 강제로 하라고 하면 너무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가지고 희망점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self introduction. Who wants to introduce yourself? Introduce yourself. Set, 둘, 하나, 영. 자, 그 11번 0점 해줍니다. 11번 자기소개 0점 해놓습니다. 자, 찾습니다. 11번 자기소개 0. 11번 자기소개 영. 옆에다 쓰세요. 그럼 12번. 저 12번은 저 영어 동요 부르기입니다. 영어 동요. 동요? 나 동요 잘 모르는데. 자, 희망점 부르겠습니다. 영어로 동요 부를 친구. ABC. 그럼 뭐 그것도 좋습니다. 저 조금만 불러도 점수 나갑니다. 자, 5초간, 3초. 3, 2, 1, 0. 오케이. 이것도 12번. 0점. 자, 동요 0점 쓰면 됩니다. 동요 0점.
자, 13번. 오늘 누구 다 저 교과서 들고 온 친구 교과서 갖고 왔니? 있어요? 어. 자, 교과서는 이제 나중에 알려주도록 할게. 새로운 친구들은 자, 교과서 오늘 보진 않을 거고 요걸로 자, 읽기를 시켜보겠습니다. 자, 읽기를 시켜보겠습니다. 안 보고 읽어요? 보고 읽어야지. 아, 네. 페이지 70. 자, 노엘라 페이지 70 처음부터 끝까지 자, 읽어봅니다. 노엘라. 아. 오케이 자 읽기 자 읽기 2점 자 2점 2점 만점입니다 2점 만점 그다음에 노래도 책 좀 빌릴게 이덕수 교수님이 자 리퍼 자 70페이지 똑같은 거 있습니다 자, 여기 자 바로 있습니다 아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일단 페이지 안 맞습니다 오케이 자, 추가 오케이 플러스 원 자 플러스 있죠 오케이 자 똑같은 거 참 여기 세 명은 오늘 수업 있는 거 어떻게 알았니? 학교에서 얘기해 줬었니? 그래? 학교에서 얘기 없었어? 네. 어머니는 어떻게 아셨대? 바뀌었어. 갑자기 바뀌었어. 동근이 수업 있는 거 어떻게 알고 왔니? 학과만 받으셨어. 굿. 제목으로. 학교에서 얘기 안 해줬어? 응. 무책임 안 했어. 오케이. 수업을 계속. 오케이, 동근 have a seat. 모르면 넘어가도 되지. 넘어가도 돼요? 오케이, 버블. 버블 매니지먼트 이제 읽기 있다는 좀 영어로 써놓도록 해라. 또 다음에 또 하도록 하자. Sorry. 오케이, 앨리스. 자, 여기 처음부터 쭉 읽어볼까? 이거요? 이거부터 여기까지? 그래. 이거 들어요? 아무거나 괜찮아. I go to my English class after school. English class, math class, dance class, swimming class,
Okay, plus two. I go to my English class after school. English class, math class, dance class, swimming class, art class, art class. Okay, plus two. Thank you, Noella. Right. 잘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했고 15, 16, 17, 18. 그러면 자, 그러면 자 동건이 잠깐 자 노일런 누나랑 같이 앉아가지고 자 서로 인사하고 서로 인사하고 다 영어로 대화를 나눠봅니다. 서로 자 두 명 그래가지고. 인사하고 자기소개하는 거 서로 두개 해봐. 두 사람씩. 좀 한꺼번에 채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Are you ready? 자, 서로 인사하고. Let's go. What's your name? Reaper Bubble. Reaper Bubble. Ellie. What's your name? My name is. Oscar. 시험입니다. 빨리 하세요. How old are you? Okay. I'm 10 years old. Okay. 대화 plus 2. How old are you? Okay, plus two, 대화, 14번 대화, plus two. Bubble Reaper, 자, 대화, plus one. 대화, plus one. 14, 대화, plus one. 자, 마지막 15분 나갑니다. 자, 15분은 선생님, 자, 영어로 스토리를 들려줄 테니까, 지금 미안한데 2분만 우리 더 하고 마칠게. 대화를 듣고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면 됩니다. 아, 답변을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얘기를 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괜찮을 것 같아. 디테일 가지고 요약하는 듣고 영어로 요약해요? 한국어로 하면 된다. 한국어로. 이거만 더 하면 맞춰요? 지금 좀 시간 좀 오버됐거든. 미안해. 자, 선생님 저 대화를 들려주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이제 각자 이제 써놓습니다. 각자 발표하지 않고 적습니다. 한글로 무슨 얘기가 있었다 해서 최대한 많이 적으면 돼. 두 번 들려줄게. 시작. 헬로 에브리원. Peter is excited to be somewhere else. What is this place he likes so much? Can you guess it? Maybe it can be lots of fun. If you are scared of speed, you'd better not go on this ride. Are you curious what it is? Let's go and find out. 준비 영어 친구들? Hello, everyone. Peter is excited to be somewhere else. What is this place he likes so much? Can you guess it? Maybe it can be lots of fun. If you are scared of speed, you'd better not go on this ride. Are you curious what it is? Let's go and find out.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세 번만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여기가 Hello, everyone. Peter is excited to be somewhere else. What is this place he likes so much? Can you guess it? Maybe it can be lots of fun.
If you are scared of speed, you'd better not go on this ride. Are you curious what it is? Let's go and find out. 자, 끝. 자, 서브 심지 바꿔가지고 채점합니다. 바꿔가지고 채점하세요. 자, 세 명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채점하자. 오케이. 자, 바꿔가지고 채점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시험 결과는 선생님이 그 자 네이버에 공지를 해놓겠습니다. 네이버에. 네이버예요? 뭐요? 어떻게 공지해요? 어떻게 들어가요? 자, 선생님이 이제 그 문자로 보내줄게. 네이버 들어가는 법. 온라인.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성적은 영어 이름으로 해서 나갑니다. 영어 이름으로. 아, 진짜 무슨 소리야? 진짜 하나도 안 맞으면 어떻게 나? 아니다, 아니다. 저기 자세한 성적은 성적표를 보내주고. 그러니까 아. 이제 저 중급반인지 초급반인지 모르는 사람들을 이제 써놓도록 할게. 자, 1, 2, 3, 4, 5. 자, 처음에 뭐였지? How old are you? How are you? 입니다. How are you? 자, 자 선생님, 자, 이거는 활자로 적어줄게. How are you? How are you? How are you? 그 다음에 I 맞으면 맞다고 하면 돼요. 그렇지. I like bananas. 힘들어. 자, 했습니다. 몽글씨. I like bananas. 철자 불러주세요. 버리너스 알아서 버리너 있는데. 틀립니다. 맞네. 자, 이거는 단순이야 복순이야. 아주 중요하구나. M인주. 자, 그 다음 뭐였지? 근데 나 틀렸다. What's the next? 자, do you go to school입니다. Do you go to school? Do you go to school? Go to school. 와, 나는 주로 들었는데. 주 go to school. Next. 몰랐는데 주로 들어서 못했어 나. It's Saturday. It's Saturday. It's Saturday. It's Saturday. Five. 이거 맞아요? My hobby 맞겠지? My hobby is reading. My hobby. 자, 철자는 틀려도 좋은데 이게 비동사인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hobby is reading. 자, 비동사인 걸 표시를 못했으면은 틀린 겁니다. 비슷하게 소리를 썼어도 조금 아깝네. 자, number six 뭐지? 그들은 학생이다. They are students. 자, students입니다. They are students. 이거는 단수 복수를 구분할 수 있는가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틀렸으면은 야 S 안 썼으면 틀립니다. 7번? 7번? number seven? S 안 썼는데. Let's go to school. 그렇지. Let's go to school. Okay. Let's go to school. 아, let's go to school이었어. 그러면 집에 가라. Go home. Go to home 한쪽은 다 틀렸습니다. Number nine. 뭐지? How old are you? 그렇지. How old are you? 혹은 What's your age? Age. How old are you? Number ten. It's a pencil. 맞았어. Pencil도 맞다고 해주겠는데 어를 뺐거나 this is that is 쓴 거는 일단 다 틀린 걸로 합니다. 이걸 만든 건가? Go to home 아니고 let's go. Let's go. 그래가지고 틀렸던 거죠. 오케이, 굿.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지 제출하고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면 됩니다. 오케이. 자, 2교시 들어야 되는 친구들은 좀 남아 있도록 하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시험 제출합니다. 오케이, 그렇죠. 온라인. 자, 시험 결과는 다음 주에 선생님이 통지표를 나눠주도록 할게.
Okay, have a good one, everyone.